그때 5월달에 항상 이제 선수권 대회를 하고 있어요. 예, 그 대회로 이제 국가대표를 이제 선발하는 대회인데, 제가 거기서 난이도는 2등을 하고 볼더링을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생일 경우에는 대학교를 휴학을 하면은 대회를 참가를 못해요. 예, 대회에서 이제 박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1년으로 짧게 끝내는 걸로 해서. 많은 경우가 그렇겠지만 남자 클라이밍 선수들에게도 군입대는 굉장히 큰 고민의 시점입니다. 게다가 노력하는 그대로 정말 정직하게 드러나는 클라이밍에서는 잠시라도 그 흐름을 쉰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 부담이라고 할수 있죠. 특히 주 연령대가 매우 젊은 스포츠 클라이밍계에서 남자 선수들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군입대를 기점으로 은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선수 기간을 늘리고 싶은 남자 선수들 경우는 본의 아니게 학교를 휴학하면서 군입대 시기를 늦추곤 합니다. 지환 선수도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클라이밍을 더 하고 싶어서 했던 휴학이 그만 선수 생활에 발목을 잡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이제 선수한테는 대회를 이제 못 나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지장이 오거든요. 그리고 또뭐 되게 중요한 대회였고, 네, 저로서. 근데 그거는 뭐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네,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열심히 해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더 부담도 되고, 예, 또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기대하는 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힘? 힘? 아무래도 부모님하고 이제 암장 회원분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동료들, 친구들,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고 많이 격려해 주시니까. 클라이밍이란 그냥 끝없이 욕심인 것 같아요. 계속 해도 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계속 한계를 계속 극복해 나가서 진짜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 클라이밍을 향한 끝없는 갈망. 포기할 수 없는 이 길을 오르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지 못한 고통과 시련, 아픔을 겪으면서도 또 오를 수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는 걸 또한 알기 때문입니다.